경북 김천의 산골 마을에 특별한 농부가 있습니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초보 농부 금아 씨. 어머,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원래는 작황은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가지고 진짜 안타까워요. 사요태, 열매마, 동과까지 올해 첫 수확인데 아직 판로가 없어 걱정입니다. 아, 제가 하는 작물은 아열대 작물들이 많은데요. 자꾸 긴장돼가지고 여기를 카메라 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딴 데 보고 얘기하신다고 사람이라 좋아질 거라고 응원한대요. 수확은 기본 판로 개척까지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슈퍼우먼 농부 금아 씨. 많은데. 야, 옆 병아리 있는 거 없어졌다, 세 마리. 뭐 요리 나갔네, 요리. 아, 지금 저 망쳐놨는데도 가봐야 된다, 지금. 이거는 멀쩡한데. 얘 먹고 언제부터 이래 된 거야? 네,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다 뜯어먹었네. 와, 진짜. 이거 다 밟 것 같네, 이거. 진짜. 황당하다. 불청객 등장에 당황한 금아 씨. 작물들은 괜찮은 걸까요? 무슨 일이야? 여 봐라, 여 지금 고라니가 내려왔는지 입 다 뜯어먹고 없다. 저 올라가 구멍 났는지 그쪽으로 왔는 모양이다. 보수해야 된다, 보수. 야. 여봐라요, 전부 다. 야, 저 잘 뜯어먹네. 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얼마나 깨끗하게 뜯어먹나. 이래 뜯어먹으면 열매가 여 있나? 열매가 한 개도 없잖아. 타이 좀 가오서. 잎과 줄기 손상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열매가 열리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 여 망했네. 아, 여기 가면 되겠다. 어서 타이 가왔나? 타이가 몇 개 없다, 뭐. 몇 개만 하면 돼요? 12개만 되겠나? 응. 아, 내 요거 버뜩해놔 놓고 올게. 버뜩해라. 아직 열매가 자라는 시기,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수 준비를 서두릅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사람 고생시키네. 와, 진짜 이게 먹고. 산속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산짐승들 출몰이 가장 큰 골치. 그것 때문에 농장 인근 산을 뺑 둘러 철조망까지 쳐둔 건데요. 혼자 하다 보니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지금은 보수도 알아서 척척입니다. 됐어. 아, 됐다. 내려오기나 해. 제2의 방법을 들 것이다. 아유, 진짜.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겪어가며 금아 씨는 천천히 농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새벽부터 금아 씨가 분주히 움직입니다. 아침 준비를 하는 모양인데요. 남편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 모든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금아 씨. 특히 밥은 매번 새 밥을 지어주려 애쓰고 있다는데요. 원체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데다 솜씨까지 좋은 금아 씨. 영양과 맛을 고려한 한 상을 뚝딱 차려냅니다. 잘 됐네. 평소라면 수확할 시간에 아침 준비를 서두르는 금아 씨.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송사빠, 볼일 보러 가니까 밥 처리해놨대, 이 밑에. 간대. 밥 꼭 챙겨 먹어. 사실 금아 씨에게 요즘 큰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요. 작물의 상태가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어쩌노. 아유, 이거 어쩌노.
한창 열매가 달리는 시기에 누렇게 변하고 말라버린 잎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선 길인데요. 아열대 작물의 모든 걸 알려준 금아 씨에게는 스승이나 다름없는 분을 만나러 차로 3시간 거리의 천안을 찾았습니다. 지난해 6개월 동안 김천에서 천안까지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오, 천안 봐라. 대표님. 아, 누구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 뭐 들고 와요? 뭐, 별거 아닙니다. 예? 아유, 이건 뭐요? 이거는 식초. 완전 씨 만났네, 이거. 네. 잘 계셨어요. 네. 우리가 뭐 차요태로 만났으니까 이게 차요태로 장아찌 했는 거 제가 묻혀봤어요. 어떨까요? 아유, 한번 먹어보자. 아삭하네. 따뱅. 아유, 그쵸, 그쵸. 아이고. 난 다른 거보다 있잖아요. 막 잎이 누리지고 막 이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아, 요거는 햇빛이 네. 잎이 이제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안에는 이제 이게 햇빛이 안 들어가니까 네. 속은 잎이 노랗게 마련이에요, 이게. 아, 우리도 그렇거든. 우리도 근데 이제 괜찮아요. 괜찮은 그런 맛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비가 마여가지고 이 또랑이 뭐 없어서 물이 막 꽉 찼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또랑을 찾는데 이 두둑이. 이 두둑을 만들 때는 좀 넓게, 더 가능하면 높게. 높게. 네. 그 밭에 한번 가보죠. 네, 그래요. 한번 가봐요. 네. 네. 한번 봐야지. 우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짜. 들어보세요. 금아 씨의 농장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이 두둑이 우리는 이게 사람 무릎 높이가 되거든. 그래서 두둑을 우리는 이게 한 2m 정도 돼요. 이거 같은 경우. 그러네. 2m 되는데 이렇게 해야 비가 아무리 와도 물이 잘 빠지고. 대실 되고. 이게 주릉주릉 달려요. 이게 주릉주릉 달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이 달렸네. 이게 15kg, 20kg 되면 지금 다 닦거든. 멋있죠? 우리도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건 흑덩과. 저는 왜 아주 싫은 게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 구경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근데 이제 가지수가 너무 많으면. 아이 참. 이거 진짜. 헷갈릴까 봐. 아닌데. 일부러 안 드린 거예요. 아니 주세요. 아니, 원래는. 한번 심어보고 네. 가을에 좀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네. 궁금증도 풀고 새로운 작물 구경까지 멀리서 온 보람이 있네요. 그 시각 농장. 금어 씨의 남편은 홀로 수확 중입니다. 나는 무슨 볼일 많노? 또 어디 가노? 자신 때문에 산속에 들어온 것도 모자라 혼자 농사까지 하는 아내를 위해 나선 건데요. 아, 신세 죽겠어. 그래, 장인이 이래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나가라 하면 이제 갈 데도 없고 쫓겨날까 봐. 시야 내 시를 형편이 안 되네 지금. 아열대 작물인 차요태는 크기가 주먹만 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수확하는데요. 서리가 내리면 열매가 얼기 때문에 그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합니다. 그걸 알기에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 움직임은 둔하지만 아내를 위해 힘을 내보는데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30kg 박스 하나 가득 채웠습니다. 요즘 짬만 나면 창고에서 아열대 작물과 씨름을 하는 금아 씨. 원체 요리를 좋아해 아열대 작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열매 마루 뭔가를 할 모양이네요.
마도 낫고 이래가지고 떡케이크 해가지고 말회관 갔다 오려고. 네, 이제 요 작물로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 일단은 요거 썰여가지고. 열매 마는 껍질째 섭취가 가능해 요리에도 그대로 사용하는데요. 떡케이크 만든다는 소리에 남편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여 소금 다 익었나? 소금은 넣었지. 설탕을 안 넣었어. 아, 고향 생각나네. 빨리 나사가. 내가 만들기네. 떡 해. 빨리 나사가 떡 사서 시키려고? 응. 엄마가 피난민 떡장사라. 피난 와가지고 먹고 살라고 떡장사를 했어. 내가 이어받아가지고 계속 떡장사 하다가 요리 됐지. 나사는 박사 있다고 하지. 나는 떡박사. 대구에서 떡집을 운영했을 때는 주로 남편이 일을 하고 금화 씨는 곁에서 도왔는데요. 오늘은 남편의 어깨 너머로 배운 기술을 총동원해 떡케이크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말이겠다. 이제 찜기에 올려서 정성스럽게 찌기만 하면 되는데요. 과연 어떤 떡케이크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개봉 박두! 와! 잘 쪄진 것 같은데요? 아, 잘 됐죠? 잘 되십니다. 아, 잘 됐네. 마가 엄청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 할매들 정말 좋아하겠네. 대추 무스케이크. 열매맛 대추 무스케이크. 대추를 삶아 만든 시럽으로 달콤함까지 더한 케이크 완성입니다. 잘 실어서 이거 갖고 하고. 잘 다녀오세요. 케이크에 차요태와 음료까지 한가득 싣고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금화 씨. 마을 회관은 바로 집 뒤 고개 하나만 넘으면 있는데요. 연고 없는 금화 씨네 부부를 따뜻하게 품어준 마을 어르신들. 그분들에게 첫 수확도 알릴 겸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나선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아, 네, 오늘 또 케이크 좀 해가 왔어요. 아이고. 물어봅시다. 그게 멋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오이 같은 거. 근데 여기 치매 예방에도 좋고 비타민C도 많고. 모양으로는 합격점인 떡케이크. 과연 어르신들 입맛에도 맞을지 궁금합니다. 여기 드세요. 여기 소금 마 넣고 마 열매만. 요거 위에는 대추 이래 앙금 내려가고. 하우스에서 먹고 마우스에서. 하우스 아이고 믿어. 우에. 드시는 모습을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세요? 맞아요. 맛있게 잘했습니다. 맛있다 정말. 괜찮아요. 맛있어. 차였대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이것도 맛있고. 어르신들은 막 새콤달콤한거보다 이게 낫지. 연해요. 연하고. 오이. 맞아. 오이하고 무맛. 또 오이맛. 무심한 거지. 오이맛. 그래 댕기숲은 이제 이래 농사지요. 예? 그래도 이제 아직 멀으십니다. 좀 더 이제 열심히 해야지. 아직까지 내가 자리 탁 잡히면 내가 자주 요 모시러 와가 우리 집에도 오시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로 모시러 안 와도 갑니다. 너무 가팔라가지고. 그래도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가지고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농사지은 작물을 수확하고 이웃과 나누는 기쁨. 귀농이 준 커다란 선물입니다. 주말 아침
일찍부터 농장을 방문한 이들이 있습니다.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사요태. 아직 안 잘랐지? 안 잘랐지. 이제 괜찮아. 자기들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 왔어요. 아, 어서 와. 사요태 물김치 할 거. 다 팔았으니까 이제 새로 또 해야 되니까. 새로 해야 돼. 사요태. 나 언니 좀 하면 좀 얻어갈게요. 알겠어. 갖고 가는 거는, 응. 갖고 가는 거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모두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나 친해진 귀농인들. 오늘 열릴 귀농인 장터에서 판매할 음식 만드는 걸 도와주러 온 건데요. 메뉴는 사요태 물김치. 사요태를 한다는 자체가 대단해. 나의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나의 운명. 근데 난 너무 좋아. 사요태로 바꿔버릴까? 언니 이거 다 여기다 버놓을 테니까 절이면 돼. 알겠어. 수고했어. 와, 진짜 많다. 맨날 어떻게 혼자 있대. 부르지. 아이고. 아삭한 식감에서 힌트를 얻어 사요태 물김치를 담게 된 건데요. 생과보다 보관도 용이하고 사람들의 입맛에도 익숙해 인기라고 합니다. 국수호박 내가 삶아가지고 한번 해먹자고. 요거 요거 국수호박 맛나게 해드릴게. 자 이거는 씻어가지고 물에 끓여야 돼. 물에 끓이면 호박 속이 국수처럼 생겨 국수호박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자 봐라. 이거 그냥 넣으면 면이 된다고? 예스. 이렇게 담아요. 나 한 번 못 봤어. 응? 한 번 못 봤어. 이렇게 하면. 응, 이래. 여기에 껍질만 다 씻게 되잖아? 아, 껍질만 쑥 벗겨지네? 여기 이제 국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정말 과육이 면발처럼 얇게 결결이 떨어지네요. 와, 참 신기합니다. 자, 우리 먹읍시다. 진짜 술안주로 딱이다. 와인. 자, 먹어봐. 먹겠습니다. 대박. 괜찮아? 딱 얼리고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조금 색깔이 아까지는 좀 덜 났는데 그래도 괜찮지 않나? 호박이라고 하면 안 믿겠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지. 근데 김천에서 언니가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 이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기술센터에서 처음 만났거든. 기술센터에서 같이 교육받다 만났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팔까라는 생각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일단 같이 귀농한 사람 있잖아. 내가 처음에 늘 이걸 이제 맛을 보여주고 내가 자유태 한다 이거 처음에 묻는 게 팔로. 나는 내대로 이제 발로도 생각하고 이제 홍보도 내 나름대로 하고 조매식 조매식 하면 되는데 늘 용기를 줘야 되는데 용기를 안 주시는 분들. 그치. 그때는 진짜 너무 힘들어. 힘내 언니. 잘 될 거야. 아무것도 몰랐던 초보 농부 금화 씨가 첫 수확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함께 힘을 실어주는 농부 친구들 덕분입니다. 주말이 시작되는 토요일이면 더욱 분주한 금화 씨. 매주 주말마다 열리는 귀농인 장터 때문입니다. 장터는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부황댐 인근에서 열리는데요. 김천 시의 귀농인들의 농산물 판매와 홍보를 위해 마련한 겁니다. 우와. 내가 여기서 볼게. 아싸. 무겁지? 이건 일단 여기 좀 올리자. 하나, 둘, 셋. 됐다, 됐다. 고로케 판 놓고. 사요태부터 열매 마예 국수 호박까지 재배 중인 작물들 모두 총 출동했는데요. 금화 씨뿐 아니라 귀농인들 여럿이 참석했습니다. 맛보고 가세요, 여보. 이게
치매 예방에 좋다는 겁니다. 차요태라고 합니다. 드셔보세요. 언니, 언니도 한 컵 드릴게. 이게 산에 갈 때 있잖아요. 수분이 92%여가지고 산에 갈 때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요. 치매 예방 좋다니까. 얼마인데요? 요거는 키로에 만원이에요. 1키로 아마 4개, 5개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많이 드릴 테니까 1키로 가져가세요. 아니, 500g 반점만 5,000원씩 줘요. 저 5,000원. 네. 아이고, 네. 멋쟁이 쇼핑 많이 하셨네. 네. 요거 가져가세요. 그래, 하나 드려야지. 가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걸로 장아찌 담았는 건데 한번 드셔보세요. 뭐예요? 차요태? 예, 차요태. 어른들 치매 예방해도 돼. 어이가한테? 요거 하나 찍어서 드셔보세요. 여기. 요거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 어떻게 파는 거예요? 요거는 키로에 만원. 요것도 키로에 만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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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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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시장을 마무리하시죠. 예. 예, 수고하셨어요. 자, 오늘은 그래도 한산했다. 언니가 제일 많이 팔았어. 아, 진짜? 네. 아이고, 모두들 덕분입니다. 신납니다요. 네. 언제 쌀 거야? 나중에. 걱정했던 것보다 좋은 성과에 기분 좋은 날입니다. 늦은 오후, 집으로 돌아온 금아 씨, 동과밭으로 향하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큰지. 아이고. 큰 건 길이만 50cm가 넘고 무게도 30kg 가까이 나가 들어올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재로 사용돼 보통은 주문이 있을 때만 수확을 하는데요. 이거 말라고. 이거 오늘 저녁에 사람들 오면 맛있는 거 해주려고. 닭백숙 잡아 넣어가지고. 맛있게 되나? 어, 맛있게 되지. 가마솥에 불 좀 지필다. 아, 알았어. 특히 동과는 맨손으로 만지면 위험한데요. 표면에 하얀 분같이 보이는 것이 가시라 조리 전에는 제거를 해야 합니다. 이 동과로 대체 어떤 백숙을 만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기한 요리법. 이 역시 금아 씨가 개발한 거라는데요. 불 다 됐지? 넣는데. 우와, 진짜 무겁다. 닭을 품은 동과가 가마솥에서 푹 쪄지는 동안 이웃들이 금아 씨네 집을 찾았습니다. 금아 씨, 안녕. 어서 오세요. 웬? 뭐 그냥 옷이 되는데. 모두 금아 씨와 친하게 지내는 이웃이자 귀농 농부들인데요. 한턱 내겠다는 약속도 지키고 고마운 마음도 전할 겸 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잠깐만요. 요거 한 빼. 잠깐만. 우와. 아, 개봉 막두. 와우, 됐다 이제. 동과 속에 들어있어 그야말로 촉촉한 닭백숙 완성입니다. 닭이 몇 마리나 들어간 거야? 두 마리. 갑니다, 다들 보세요. 우와. 이야. 대박이다. 이거를 서울에서 먹어본 사람도 없지만 시골에서도 먹어본 사람이 없을 거라고. 우리 그만해도 닭 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언니,
네. 자, 근데 언니 먼저 해야죠. 언니 먼저 주인공이고 오늘 또 많은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자. 지원자. 다들 대박 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좋다 이거. 아, 누가 했어요? 아, 몰라. 어디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국물이 정말 그렇게 끝내주는지 몰랐네. 그치? 나는 썩은 사람이 하면 돼. 유 잘하는 거 아니야? 아, 왜 꺼줘, 소금을. 야. 이 맛이야. 여기 귀농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3년. 3년? 네. 야, 3년 됐는데 이 농장이 대단한데. 대단한 거야. 어. 네. 아, 여러분들 덕분이세요. 솔직히 지금 아는 게 별로 없잖아. 뭐 농사를 지어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혼자서 이래 한락한데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가 솔직히 너무너무 좋다. 내 귀농 잘했구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대접을 정말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남편의 건강을 찾고 농부라는 새로운 삶을 찾게 해준 귀농. 자, 귀농이! 귀농은 금화시의 황혼을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준 도전인데요. 이 도전이 멈추지 않기를 기대해봅니다. 슈퍼우먼 금화시 파이팅이에요! Yo, 마도 막 울퉁불퉁하게 돌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못생겼다고 이랬는데 나는 막 이뻐 죽겠더만 항상 그 위에 생각하네 못생겼네 예쁜 게 좋지 야, 마 이쁘잖아 아, 마 말고 그러면 뭐가 이쁜데 네 보고 하는 거 처음 듣는 소리 그냥 하는 소리겠지